자, 그 다음에 드디어 보살 주처품 쭉 나와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청량산 얘기 그 밑에 나왔죠? 청량산, 응? 그 밑에 또 보면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으며 지금은 법기보살, 단무갈이라 그러죠. 인도 말로는. 법기보살이 그의 근속, 지금 259페이지 합니다. 제보살 주처품. 예? 정확하게는 보살 주처품이야. 제보살 주처품이죠. 보살은 모든 곳에 있으니까. 제보살 주처품. 보살은 꽉 차가 있으니까. 보살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에이? 꽉 차가 있어요. 화장실에도 있고, 뭐, 꼭대기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보살 주처를 설한 건 누굽니까? 심망보살. 아, 이래서 심망보살도 7회차 설법주를 이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에이? 제가 이제 보현보살로 이제 지칭하고 빼버렸지만은. 7회차 설법은 심망보살도 설법주고 보현보살도 설법주고 세존도 설법주죠. 예?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살 주처품까지가 등각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무슨 얘기? 금강산. 그것도 청량국사 계셨다는 청량산. 청량산에 누가 살죠? 문수보살. 금강산에는 법기보살. 자. 청량산에서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문수사리보살이 그의 근속 누구와 일만 보살과 함께 무착 스님하고 문수보살하고 만났던 얘기가 있죠. 전삼삼 후삼삼. 앞에도 빽빽하고 뒤에도 빽빽한 게 전삼삼입니다. 그걸 뭐 9999명 해가지고 노인 한 분을 누구죠? 그 문수보살로 이래 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삼삼 후삼삼삼하다 이 말은 자, 그 한번 글자 써보세요. 나무 목자 세개 위에 서면은 뭐가 돼요? 밑에 두개 서고 위에 한개 서면은 삼자입니다. 무슨 삼자? 빽빽할 삼자. 그 삼삼하다 말 많이 쓰죠? 회장 선생님 언제 써요? 삼삼하다 말을? 그게 아니고 내 눈에 삼삼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눈에 선하다 이러잖아요. 눈에 가득 찬다. 그 옆에 써놔요. 만목청산이라. 총목계법이라. 눈에 띄는 것이 전부 다 법이고, 만목청산이라. 이 나무, 저 나무만 법이 아니고, 산 통째로가 법이다. 이 말을 우리 청산첩첩 미타불이다. 가도 가도 산 넘어 산이지만 전부 아미타불 세계요. 마음만 비운다면. 창에 망망, 정멸궁이다. 파도 넘어 또 파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고에, 여기에 사람에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하지만은, 창에 망망해도, 어때요? 극락세계다. 그죠? 물물염내, 억무소주 이생귀신만 된다면은, 물물이 염내 오더라도, 무가에, 내가 마음에 보대끼는 거 없다고,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만 한다면은, 나는 청산첩첩 미타구리요. 창의 망망, 정멸궁이라. 기간송정, 학두홍이라. 뭔 뜻이요, 그게? 기간, 그 얼마나, 얼마 기자 아닙니까, 그죠? 간, 관객할 때 간자. 그 얼마나 많이 봤냐. 이제까지 숱한 원효도 보고, 의상도 보고, 청량도 보고, 서산사명 다 보고 살아왔지 않느냐. 눈앞에서 우리는 무자비자 스님 같은 이런 분들 보고 살지 않느냐. 각자 성자 스님들. 또 뭐, 진제 스님을 비롯해서 대도인들 철스님까지 그죠? 다 눈앞에서 기간 송정학도인가 송정 소나무 정자라고 하는 거는 고고하게 당차게 세속을 출리해서 벗어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도 학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수행자를 그 얼마나 많이 봤는데 니 지금 아직도 거지거지 수행 그 수령에 빠져가지고 얄궂은 짓거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야. 그죠?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로다. 뭐만 이해가시죠? 당장 연하자의 소나무 자리 깔고 길상자의 보리수 아래서 살아가야 안 되겠냐. 기간 송정? 뭔데 그래 보대끼는 게 많고 가도 불마이고 와도 불마이고. 우리 그 금강경이 딱그온 세계 부처님 가득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했죠? 과거심 불가득 부처님 가득하고 현재심에도 불가득하고 미래심에도 부처님이 가득하다고. 그런 뜻 아닌데, 가히 얻을 수 있다. 옛날 마음에도 부처님이 가히 정득할 수 있고, 현재 마음도. 삼세 제불이
전부 그것이지 뭐요. 그 요번에 하암사 가니까 어떤 그 대학생 둘이가 뜩 지나가는 거 내 사진 찍는데 뒤에서 대학생 이제 청년들이 일체 저봐라 일체 유심조다 그렇게 이제 축대해서 글을 읽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 짓는 거다. 그런 뜻 아니야. 그 대답도 못 하고 같이 좀 더 이리 와봐 이래가는데 자세히 가르쳐 줘. 왜 그 엉터리를 거짓말을 사사이고 그러니까 부끄러워 가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자세히 그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는 삼세 일체불이 본래 없는 마음에서 나오신 것들, 지은 것들이다. 그건 80화암에서 그죠? 그 묻기를 어떻게 물었어요?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삼세 일체불을 알고 싶으냐? 예. 삼세 일체는 오직 유심조라. 마음이 지은 거다. 됐습니까? 그럼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육심화암에는 심조 제열연이라 청정한 평등한 자비로운 대자 대비한 바람일 행을 하는 이 마음이 조 지었다. 뭐를? 제열연 삼세 일체부를 다 지었다. 대놓고 막 그 일체 유심조란 말은 아도 알고 어른도 알고 불교를 알아도 알고 몰라도 알고 누구든지 다 안다 그죠? 아자아자 바라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똑똑히 남에게 마음의 본심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된대. 마음의 본심의 가치, 허망한 망상의 아니 본래 없는 마음이 지었으면은 일체 모든 법계가 본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은 유의 망념을 의지해서 있는 것이지 진짜로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무아니비설신이요 무 색성향 미첩법이요 부처님 법이라 하더라도 무 고진멸도의 모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보암보살이 물었잖아요. 무무명진대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이기 때문에 보암보살이 본다는 12연기마저도 실제로 보는 바가 보는 것이 아니다.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해요.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인데 일체가 짓기는 뭘 지으는 마 본래 없는 마음이 지은 건데 없는 것이지. 어떤 게 없는 것입니까? 이리 와봐. 가만 그냥 이것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보살 주처품이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그 문수보살이가 그랬어요. 자 금강산 찾아가자 여기는 1,200이라 되어 있죠. 60화암경에서는 1만 2천 이게 법기보살을 담무갈이라 합니다. 이 금강산에 우리가 왜 향수해례 하잖아요. 향수해례 그게 전부 화암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왜 설날에 우리 하잖아요. 옛날 예불은 맨날 했어요. 나 어릴 때 출가해서 그 맨날 했어요. 그러면 나무 향수해 화장계 피로해 제불 제보살 우리 스님은 평생도록 그 연불 하셨어요.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내 팔성내 하면 그거 하고 그러면 날새 연불 끝나면 이제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연불 다 끝나고 나면 2시간이요. 예불 끝나면 이제 2시간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고향 쪽 없으니까 스님 따라 이제 고향가에 가서 또 밥 지어야 돼. 밥 먹고 나면 또 마당 쓸어야 돼. 그럼 나도 초발심 자영면 또 왜 해야 돼. 그 일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제 일 같아. 생생해. 와 그때 빗자루 잡았던 거 걸레 빨도 손이 얼마나 시렵던지 그것도 지금도 그거든. 손이 꽁꽁 얼은 게 지금도 손이 얼은 것 같아 지금. 에? 역력해요 역력해. 얼마나 욕심에 안 사로잡히면 미세한 거라도 역력해 역력해. 아, 어떻게 이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을까? 어디 흔적도 없는 거지. 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고 중간에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지금은 법기보살인데 이 법기를 다른 말로는 법생이라고도 합니다. 생기한다 이잖아요. 그죠? 인도말로는 담무갈이라 한데 금강산에는 금강산은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청량국사가 해석해놓기를 해동, 동해변에 있는 그 금강산이다. 거기에 원효 의상이 나왔다, 성인이 나왔다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합니다. 분명히 그거 청량국사 소초에 찾아보면 나와요. 내가 그거 오늘 안 찾아왔는데 다음 시간에 찾아드릴게요. 오대산은 어디냐? 청량국사 당신이 머물렀던 지금 중국 오대산 있잖아요. 거기 딱 지칭을 해요. 야, 그래서
이 동떨어지게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현실을 딛고 현실의 수행자가 있는 데를 바로 그렇게 찍어놓은 거라. 예? 예. 자, 그 다음에 뭐 비사리도 있고 구진나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살 주처품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등각. 예? 등각. 여기까지를 이제 차별인이라 하죠. 그 다음에 차별과로 들어갑니다. 예? 차별과. 차별과는 차별과가 차별과는 이제 묘각이 되겠죠. 묘각 뭐부터 불부사의 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강명 공덕 이 세 품이 묘각이고 뒤에 붙어가 있는 누구죠? 보현행품 열애출현품까지가 묘각입니다. 그런데 일반 도표에서는 보현행품 열애출현품이 잘못 붙어가지고 묘각에서 빠져가 있거든요. 청량 여기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데 여기 다 적혀가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면 묘가까지 되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다 근거를 찾아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진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가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조금 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13, 자, 1번부터 보면은 지금 39품을 내가 다 해놨습니다. 9에 39품의 해가지고 1페이지 그 밑에 있죠? 예? 예. 그래서 1회차는 6품인데, 6품 1, 그, 뭐죠,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끝났잖아요. 그죠? 상지 6품은, 위에 6품은 총이 뭘 밝힌다? 큰 소리 해보세요. 소신, 인가를 밝힌다. 1페이지 제 4단째 마지막 단말입니다. 못 찾으신 분 손 번쩍 드세요. 빨리. 찾으셨어요? 조 사장님 찾았어요? 내 성격을 아니까 못 찾아도 찾아도 해야죠. 이 소신인가가 제1회가 되는데 또 이름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그가 부처님의 결과물을 드러내서 걸락 중생들에게 낙을 권한다. 고통을 이고 등락해라 이 말이죠. 그죠? 생신 거기에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 다음 2회차 해가지고 무슨 이름 쭉 들어갑니다.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랬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2회차가 끝났는데 상지 상품은 십신법을 밝혔다. 그 뒤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 해놓고 또 제 3회 6품은 도리천궁에서 뭡니까? 그 빨간 거 읽어보세요. 성, 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그 다음에 범행품과 빨간 거 안 칠했네요. 빨간 볼펜으로 칠해버렸어요. 범행품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초발심시, 변성정각, 60화하면 그렇게 나오고 80화하면 초발심시,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약창계도 있고 어디죠? 또 법성계도 있죠. 그 16번 범행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7번은 초발심 공덕품이겠죠? 18번은 명법품. 자, 제 4회차에서는 성, 도솔천궁품,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심, 무진장품. 5회차에 가서는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향품. 예, 그렇게 끝나고 6회차 지난주 시간에 십지품이 끝나고 오늘 7회차죠? 7회차에 11품이 있는데 처음에, 예, 그것도 27번에 십정품, 그 다음에 십통품, 십인품, 아성지품, 열애수량품, 제보살, 주처품.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3달, 저 세 번째 품인 불부사의 법품이라. 자, 불부사의 법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지 6품은 위에 6품은 뭡니까?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 주처품 6품은 뭐다? 상지 6품은 등각 법문을 가렸다. 됐죠? 그 다음에 등각의 뜻이 두루해서 등각의 뜻이 두루해서 등각의 뜻은 이미 확 다 드러났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그죠? 등각의 주하고 그래서 드디어 뭘 밝혀요? 마침내 묘각을 밝히는데 그 첫 품이 뭐다? 불 부사의 법품부터가 어디에 들어간다?
묘각으로 들어간다. 묘각의 간은 간략하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불가설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불가설이죠. 자, 이 보세요. 제가 여기 내가 맛을 보겠습니다. 혓바닥 가지고. 허공의 혓바닥을 대가 맛을 본들 볼 수 없는 것이 불가설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혓바닥을 대가지고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설이겠죠. 이해가시죠? 말할 수 없는 거 말할 수, 이거 다른 말로는 귀신놈 같은 데 이연지녀, 의연지녀. 말을 떠나서 진녀를 설명할 수 있고 말을 의지해서 진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을 떠났단 말은 공이란 말이고 말을 의지한단 말은 색성향 미촉법이란 말이죠. 말을 의지한단 말은 사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현상적으로 말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진공 진리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여기 하나도 어려운 건 없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놈입니다. 그 드러난 게 뭐 잘못되고 있고 안 드러난 게 못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어디요 저기 언영 구성은 사추공지 편을이라고 그래 해놨죠. 다리 뭐 하나 큼큼한 게 있고 모양이 사라진 것을 본체라 그러고 이 뭐 자 용수보살이 법문을 합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다가 용수보살이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둥근 모습만 있다. 둥근 거는 어떤 모든 편견이나 차별을 다 없애버린 거죠. 아, 저거는 무분별심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근데 용수보살이 눈코 있게 또렷또렷하게 따서 얼굴 붉고 희고 뭐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차별로 나타난다. 아, 저 사람이 희로애락을 따라가니까 차별을 떠나가 있으면서도 희로애락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희로애락에 빠져가지고 희로애락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희로애락을 떠나가 있으면서 희로애락을 따라가는 사람은 슬퍼할 만큼 슬퍼하고 기뻐할 만큼 기뻐하는데 희로애락에 빠져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기뻐하고 미친 듯이 좋아하고 미친 듯이 싫어하고 됐어요? 어중간하게 또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걸 확실히 뜯고 차가운 걸 확실히 찾고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고 커피 먹으면 저 뭐죠 그 에스프레소 영어는 익스프레스 한국말로 어스페이소 빨리 빼는 거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그죠? 그 익스프레스잖아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어스페이소 굉장히 써요 왜 웃는 거 자꾸 우리 저번 지난 시간에 깎아도 더 깎을 것도 없는데 자꾸 나머지 집에 가서 물건 깎아달라면 안 돼 중이 중이 깎을 게 뭐 있다고 그래 왜 저쪽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되는지 알아봤다니까 자꾸 깎을 것도 없는데 자꾸 깎아달라고 내 대머리 된 것 같아 그러면 그 에스페로스 그거 먹을 때 굉장히 쓰잖아요 그죠? 그것도 폼 잡는다고 커피는 블랙이야 하면서 똥폼 잡지 말고 장 하던 대로 저처럼 설탕 한 세 숟가락 타가지고 쳐가지고 적당하게 중화시켜 먹는 것도 그 맛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몇 잔 먹는다고 에스페로스 뭐 1년에 가도 내가 12잔 먹겠나 20잔 먹겠나 그걸 갖다가 매일 에스페로스 먹는 사람 그래 먹을 수도 있지 그죠? 조금 맛을 음미하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커피 맛도 모르는 사람이 그 남 따라 하다가 지금 덜덜하게 아무 맛도 없다고 뭔 맛으로 먹는다 커피는? 설탕 맛으로 자 여기서 이제 불가설이 있고 하나는 가기언이라 말에 붙어가지고 가설이죠 그죠? 또 와이 복잡해 또 기자까지 붙었나 붙을 기자요 기생충 할 때 기자 말에 의지해서 기언지 중에 다시 또 말로 의지하는 것 중에는 어떤 설이 있다? 평등설과 차별설이 있다. 차별설이라고 하는 것은 즉 차 아래에 이 아래 여기로부터 세품이다. 말로 차별설이라고 해서 이 아래 뭡니까? 불부사의 법품 또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강명 공덕품이 있다. 묘각 중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아래로 완전히 평등설로 넘어가면 누가 있어요? 보현행품, 열애, 출현품이 있겠죠? 지금 묘각 지가 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등, 저기 보현행품하고 열애, 출현품이 무슨 인가란 말입니까? 평등 인가이자 바로 묘각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세 품까지는 차별을 얘기해서 불부사의 별품이 열의 십신 상해품 열의 수호 강명 공덕품이 있고 차별의 묘각 평등의 묘각은 보현행품 열의 출현품 그렇지요. 근거가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틀리게 해놓은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또 파악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왜 잘려갔지? 아무래도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도표 틀린 걸 이렇게 가져갔어요. 선생님, 아, 이러면 또 비구니 선생님인지 알겠네. 우리 하음 대교 안에 그 문수 선생님 도표 가져갔어요. 나 요번에 새로 만든 너 그 도표인 줄 알았어요. 예, 잘하셨네요. 이랬더니. 아주 도표가 좋아요. 별로 좋지도 않은데 가만 보니까 그 도표 틀린 거 가져가는 거라. 그럼 계속 강사가 틀려놓으면 학인들이 계속 틀리는 거라. 그 학인이 또 틀려놓으면 계속 또 틀린 거야. 우리 이제까지 그 다 틀린 거 대청상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그냥 계속 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내는 거 대청상 책 내지 마세요. 이랬더니 요새 인쇄술이 좋으니까 막 찍어낸다. 작년에도 찍고 올해도 찍고 계속 틀리고 또 재교 형상도 계속 틀린 거 찍어낸다. 그러면 안 된다. 정확하게 경전을 보고 근거를 파악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남이 틀린 거,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그래요. 틀린 스님이 계셔요. 대강백 스님이. 스님이 찍은 거 알거든. 스님 그거 틀린 데로 가. 시침이 뚝 떼지고 당신도 이제 그걸 어떤 강사가 하면 잘못 봐가지고 계속 틀리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어떤 강사가 한번 잘못 봐가지고 그 뒤로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 스님 좀 바로 잡아 스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되고 스님 바로 잡아야 돼. 자 차별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불부사의 법품 열의 십신 상의 열의 수 강명 공부도품 이것은 뭐냐 수 갚는다 이 말이죠. 수전이라고 하는 건 재인 앞에 모든 차별인에 대해서 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수라고 하는 건 갚을 숫자는 답 숫자죠. 보답한다 이 말이죠. 인가가 다른 까닭으로 거기까지는 차별가가 되겠지요. 차별인 차별가. 예? 또 처음에는 총이 부처님의 덕이 부처님의 덕이 이 불바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불부사의 법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두 품은 다른 거예요. 다음에는 가린다 해놨는 거는 다음에 그 밑에 나오고 처음 일어났잖아요. 초는 총명, 불과 사이한 부처님의 덕을 밝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덕이 뭘 벗어나가 있다? 말과 생각을 형초, 멀리 초 벗어나가 있다. 초월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여기서는 뭘 그 설명합니까? 불부사의 법품이다. 34는 다음에는 부처님의 신상이 널리 두루한 걸 가리기 때문에 총이 있다. 모두 뭐가 있나? 10개의 연화장 3개의 미진수 상이 있다. 열의 십신 상해품이죠. 그래서 낱낱이 서로가 허용되어서 두루 벗개의 두루한 까닭으로 깊고도 넓어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열의 십신 상해품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부처님의 그 신상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상이 큰 부처님의 신상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바다 같은 신상이 깊고도 넓은 것이 기이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수호가 갱다라. 그 상을 따라가는 게 수호잖아요. 그죠? 따르는 호가 또다시 더욱더 많아서 낱낱 상호 가운데에 호 가운데에 또한 뭐가 있어요? 수많은 광명이 비친다. 마치 그 뭐 예전 백호 광명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모공 광명도 낱낱 광명 가운데의 작용이 법계에 두루함으로 지옥의 고통을 파하고 도솔천의 생에서 삼중이 몰록 원만해진다. 천상에서 지옥 악이 축성이든지 그러니까 자비롭게 된 사람은 구경에 누구까지 지옥 중생, 내 마음에 안 드는 악의 중생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가자 이런 거고 좀 쪼잡고 이렇게 뽀끈 종자 같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도반들끼리만 밥 먹자 하잖아요. 에?
험한 놈을 어쨌거나 안 만나려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왜 그래 옹졸한지 모르겠네. 예? 저 대학원생 중에 누가 나는 안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카메라 뒤에. 그분이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 성은 이시요. 이시들은 그것도 저기 욕해도 괜찮겠다, 그죠? 이 새끼라도. 이시의 자손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상자가 범어사 가면 이제 행자님들에게 이름표를 달고 댕겨요. 김행자, 이행자, 오행자, 그죠? 어, 그러니까 김행자에게 행자님 집에서 기마하는 교. 행자가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예. 알아듣지를 못해요. 행자님 고향이 완동교. 이렇게. 저 완도 아닌데요? 서울인데요? 그런데 집에서 김 안 하는 교, 김행자. 그게 쟤인데 잘못 빼와가지고 그런 것만 빼와가지고. 자, 그 평등설, 차별설 끝났어요. 지금 차별설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차별설은 뭐가 있어요? 불부사의 법품, 열애실천상의 품,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입니다. 그래서 십지가 속히 원만해지고 그 공룡이 환하게 밝게 드러나므로 그때부터는 환하게 나타나니까 뭐 수호, 상호를 따르는 그죠? 광명, 공덕품이다. 이런 식으로 그 밑에는 또 뭡니까? 위에는 모두 다 차별인가를 차별인, 그 다음 묘각에서는 차별과 불부사의 법품부터 그죠? 그렇게 설했고 다음에 유이품 두 품은 무슨 품 무슨 품? 보현행품 열애출현품은 밝힌다 평등인가를 평등인은 무슨 품? 보현행품이고 평등관은 열애출현품이죠. 말하자면은 이니 이러되 이니 무이 다름이 없다 가의 인하고 절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감시가 감이 됐고 감 속에 감시가 있다. 그 콩이 그 콩이 돼. 그 콩은 그 콩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이해 안 가요? 이해되죠? 그 이해 못하면 이상하잖아. 사과 해마다 사과 다른 거 달리죠? 감도 그렇고 그죠? 사람도 한 번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요. 그래야 이제 재행무상이 되는 거라. 사실 그래요. 그 길이 맨 그 길이지만 그 길은 그 길이 아닌 걸 확실해요. 아니 콩을 하나 심어서 그 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콩이 또 어디서 났겠어요? 그 콩에서 났지. 그 콩은 그 콩이지만 그 콩은 그 콩이 아 이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 이 개변 같지만 개변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났지만 생각은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불교를 조금만 이해하면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몸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일이든지 잡사가 많아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건 수행하면 잊어버려요. 수행하면 수행 안 하면은 그 일에 자꾸 사로잡히면 사람하고 시비만 돌아가는 거예요. 시비 굴리에는 막 해도하고 시비 있는 자리는 고개씩 돌려버리고 승리 문전에는 고창하니라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고 높이 들어본다. 자 다음에 이 품은 평등인간대 무의지가이가 가가 또 뭐하고 다름이 없어요? 인의 가와 다름이 없다. 해석되죠? 가는 무의 인지가로다. 인가가 교철해야 우리 상망교철이라고 저 어디에 배웠죠? 예. 평등불이로다. 인가가 평등해서 둘이 아니다. 불이 이로되 둘이 아니지만 또 뭐다? 둘이다. 조금 전에 뭐라 했죠? 그놈은 그놈이지만 그놈은 그놈이 아니고 그놈이 그놈이 아니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이해 가셨어요? 말 장난하지 마세요.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가가 여견한데 인적
이것은 보현 행문에 있고 그러면 보현 행품이 설해지고 관은 어디에 있는 거요? 열에 출연품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명과 과적 신문이 출연한다. 과에는 완벽한 퍼펙트한 방편이 출연한다. 신문은 바로 열애죠. 예? 열애입니다. 100%다 이 말입니다. 100%의 모든 그 완전 원만 완전 무결이죠. 거기서 우리의 성기가 원융해서 성품이 일어나는 것이 원융하다. 그러므로 열애 출연품이다. 열애가 출연하는 것이 열애의 자성이 기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출연이 기고 열애가 심성이고 자성이고 진성이고 본성이죠. 아니 그렇죠. 자 상해 육해 이것 위 육해에서 십지품에서 이 말입니다. 총변 십창 십지품이 아니고 뭐죠? 사, 그거 이지 이해 삼해 사해 오해 육해 칠해 몇 조각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묘각 있잖아요. 그죠? 육이 분란이 갱수로다. 왕복서에 그런 데가 있죠? 육이 분란이 갱수로다. 총이 가렸다. 수인 개가 생애분이다. 바람일 인을 닦아서 부처님의 개가 깨달음에 개합하는 이해를 내는 분이라서 이게 신해 행정 중에 어디에 속한다? 해에 속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요 시간은 잠시 마쳤다가 불부사의 법품 우리 지금 열애 출연품까지 다 했어요. 그죠? 그러놓고 이거 읽으면 되는 거라. 오늘 희망차게 그대로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